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충청도 북부와 호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해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KBS 중심 채널. KBS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내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혐의는 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당에는 문제 없다. 이재명 지사는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X파일의 존재를 알린 장성철 소장 그리고 박시영 대표와 함께 장모 구속이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과잉 수사를 했다, 윤 총장은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발언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 모습이 연상되는 사파를 사용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내용 정철훈 기자와 함께 내밀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다시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 1을 다시 넘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언제라도 거리 두기 단계 상향할 수 있다면서 주말에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마가 임박했습니다. 코앞에 와 있습니다. 주말에 많은 비 예고되어 있는데 장마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장마 준비해야 됩니다. 덥고 습한 날이 계속 될 텐데요.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만나셨는지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에는 8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6명인데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지난 1월 7일 이후 근 6개월, 정확히는 176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쏟아집니다. 네, 특히 서울에서만 337명, 경기도 260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만 619명이 나와서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대 주점 관련된 확진자 계속 나오네요. 네, 홍대 주점 모임 관련 확진자가 250명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20, 30대 서울 확진자가 이 부산 주점을 방문하면서 이 부산에서도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오늘 61명이나 나왔는데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확산세가 무서운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 내 외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어요.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이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이 힘들게 쌓아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대규모 유행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경찰과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내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양경수 위원장은 이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1만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가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만 그런데요. 네,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야구 경기, 콘서트는 되지 않느냐라며 국민들의 걱정을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할 능력도 경험도 있다며 집회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코로나가 폭발하는 상황인데 제발 조금 거리두기 좀 잘해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제가 민주노총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애정도 있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자제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더운 날 노동자 집회를 꼭 열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구속됐습니다. 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최대 악재를 만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 장모 최모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모 최모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 최모 씨 동업자들이 다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모도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그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그동안 잘 안 했던 모양이죠. 네, 5년 전에 검찰이 한번 수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장모 최모 씨는 동업자들과는 달리 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당시 최 씨는 자신은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었는데 예? 하지만 그때도 이 최모 씨의 또 다른 사위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동서가 이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5년 만에 무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 셈이어서 이 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윤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 변호인인 송경식 변호사는 이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은요? 네,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되풀이했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모의 범죄가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이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인으로 나서서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흔들리는 기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정치연구소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뭐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면접관 가지고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모레 이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국민 면접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면접관들을 선발했는데요. 선발된 면접관은 3명으로 이 당내 소장파로 불렸던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뉴스레터 매체인 그 뉴닉의 김소연 대표, 그리고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국 흑서 저자를 국민 면접관으로 부를 수 있냐라는 건데요. 이낙연 후보는 SNS에 이 조국 전 장관을 거짓까지 동원해 공격했던 김경률 회계사를 국민 면접 면접관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은 진정 민주당의 결정인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원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김경률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사과해야 하고 경선 기획단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또 다른 면접관이었던 김소연 유닉 대표도 사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네, 강훈식 당 경선기획단장은 이 김경률 회계사 섭외 취지에 대해서 이 민주당 경선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시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단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김경률 회계사 대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김경률 회계사는 친문, 친조국 등이라는 자기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좀 입장이 달랐나요? 네, 이재명 지사는 당원 입장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각이라며 김경률 회계사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경률 회계사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서울시 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냐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의도나 언론에서는 오세훈 시장 등판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럼요, 계속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 당에서 출마를 해달라 요청하면 오세훈 시장이 결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과 만난 이준석 당대표는 회의 후 오세훈 시정의 성공이 대선을 위한 첫 단추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아젠다가 대선 아젠다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사저가 경매에서 낙찰됐거든요. 네. 서울 논현동 집이 사저가 11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벌금과 추징금이 187억 원 정도인데요. 그 돈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검찰이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논현동 사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78년 매입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에서 응찰자 한 명이 참가해 이 집을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다만 낙찰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산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이 무효소송을 발언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는 오늘 그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캠코가 논현동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매한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집이 부부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건물의 2분의 1만 공매 대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유롱 여사가 나머지 2분의 1을 매입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캠코는 이 김유롱 여사가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꼼꼼히 따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송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이 그 집을 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취재하고 있으니까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화에 성공한 소부장 기업가들 만났어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이를 소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2년 만에 이게 소부장이라는 게 그냥 단어가 생긴 것처럼 이제 익숙합니다. 네, 이 분야는 일본이 매우 강세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치고 나왔어요.
네, 이 때문에 2년 전 이 강제 노역에 대한 우리 재판부의 일본 전범기업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이 보복 차원에서 이 소부장에 대한 국내 수출을 막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후 2년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소부장이 국산화에 성공해서 오히려 전화회복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위기를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이 소부장 자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 정말 대단하다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도전 정신과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했고요.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정부는 소부장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정인입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네요. 네, 얼마 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40대 계모가 그 13살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찰은 이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개정된 정인입법, 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사건은 대체로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돼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만들어진 이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서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무겁게 처벌해야죠. 네, 경찰에 따르면 이 40대 계모는 숨진 아이를 2시간여 동안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을 했고요. 아이의 상태가 악화됨에도 5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아이고. 학대는 2년 전부터 계속됐고 특히 남편과 별거로 시작한 지난 3월부터는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뉴스를 전하기도 저희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인입법으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이후에 정부가 안전점검에 나섰어요. 그런데 결과가 매우 안 좋았다고요? 네, 이 정부가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210개의 해체공사 현장 중에서 무려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 태만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이 95건이었는데요. 이 보행자, 통행 차량 안전조치 사항이 충분치 않거나 안전점검표, 구조안전성 검토자료 등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게 없네요. 네,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31건, 그리고 감리의 업무태만 사례는 27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73곳 중 55개 현장에 대해서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와 해체감리자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고요. 그리고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해체 감리자는 최대 1년까지 해체 감리 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한 20대가 있습니다. 참, 경찰에 붙잡혔어요. 네, 뭐 정말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전북 익산경찰서는 감금 및 강제 추행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쯤이었는데요. 아침에? 네, 아침입니다. 익산시 신용동의 한 골목길에서 그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서 7분가량 가둔 혐의입니다. 왜 그랬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요. 네. 그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본 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 B씨의 살려달라라는 소리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근처에서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조사 결과 이 A씨는 B씨가 예뻐서 뽀뽀라도 해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A씨의 차에서 내리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무릎 등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824님, 주진우 기자님, 저 백신 맞으셨어요? 행운으로 얀센 백신 맞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주디 빨리 맞기를 기원할게요. 아니, 백신을 맞으셨다고요? 오늘이요? 오, 귀가하는 길이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아직 못 맞았습니다. 9193님, 내일부터 장마 시작이라 깨진 장독 뚜껑 새로 사왔어요. 장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장마 준비 잘해야 됩니다. 창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창틀, 비 새는데 이런 데도 좀 잘 찾아봐야 되고요. 8117님께서 이열치열 뒷산 오르고 있습니다. 집보다 시원해서 숲의 소중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얘기합니다. 1902님은 시장 가서 채소 이것저것 사고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땀이 비처럼 흘러내리네요. 양배추는 돌덩어리네요. 엄마는 집에서 노는 죄를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하는 일이 많고 손이 가는 데가 많은데요. 자, 0894님. 아, 작년 장마가 너무 길었던 탓에 이번엔 제습기 미리 장만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장마철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2202님, 김천 떡볶이 푸드트럭입니다. 더위도 힘들지만 장마는 더 어지럽지요. 어려워요. 그럼요. 장마가 더 힘듭니다. 그래도 모두 장마 잘 대비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장마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 앞두고 많이 밀리는데요. 돌발 상황도 정체를 더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7원 분기점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도 치워졌고요. 처리 작업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하만 1터널에서 7원 분기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안산 일대가 사고 여파로 혼잡합니다. 서해산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군자요금소부터 4km 정체입니다. 인천 쪽은 여주에서 이천까지나 양지 부근과 신갈에서 짧게 정체고 동수원부터는 부곡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에서 동탄분기점까지 14km 정체고요. 잠깐 속도가 나다가 기흥 동탄에서 수원 사이 다시 밀립니다. 또 판교 부근과 달래내 고개부터 한남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 커리어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입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소장님. 네. 지난번에 어디서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디서 저 엑스파일 파일 얘기 안 할 건데요. 아, 네. 엑스파일은 묻지 말할까요? 네. 네, 이제 뭐 다음에 물을게요. 자, 소장님. 네. 지난번에 7월 네. 2일 날 장모 재판에서 네. 원치 않은 결과 나오면 윤 전 총장 첫 스텝부터 꼬일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장모 최 씨가 법적 구속됐습니다. 첫 스텝부터 꼬였네요. 많이 꼬였죠. 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이미지는요. 공정, 네. 정의, 법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가족이 이렇게 법을 어겼다? 그래서 법적 구속까지 당했다? 본인이 여태까지 이미지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 많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장 소장님이 그걸 바란 건 아니죠? 저 왜 바래요? 네. 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 저 해명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스텝이 꼬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재판이 또 다른 재판도 있고요. 또 다른 논란들도 있는데 윤 전 총장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화요일이었나요? 그 윤 전 총장이 네. 저 정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러이러한 것 가지고 정치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권은 이런 정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약탈이라는 아주 강한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권에 있다면 그 단어를 가지고 윤 전 총장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22억 9천만 원이라는 네. 국민 세금을 편취한 행위로 1심에서는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 본인이 어떻게 이 정권에 대해서 한 얘기를 부메랑으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인데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중잣대, 내로남불,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장모가 사기 행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사기꾼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 연말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대선 끝까지 가려면 세 가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추미애 조국, 검증의 국면을 넘어야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추미애 조국을 넘는가 싶었는데 사실 이 검증 국면에 사실은 돌이켜보면 추미애 장관과 연관돼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요양병원과 관련된 장모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 수사 보고받지 마라.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결국은 지금 사실은 진실이 좀 드러난 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추미애 벽을 아직은 완벽하게 넘지는 못했다. 저는 이제 더욱더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선을 하다 보면 한 100개의 허들을 넘어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뛰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대 높이 뛰기 형식이 돼버렸어요. 너무 네. 높아요. 그러니까 봉이 없으면 못 넘어요. 혼자 힘으로 이걸 못 넘는단 말이에요. 봉은 뭡니까? 그러니까 보호막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는 보호막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캠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본인의 정치력 이런 것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호막 없습니다. 보호막도 없고 정치력. 캠프의 역량도 네.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역량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법률 변호인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이거 검사 기소 잘못됐고요. 판사 판결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대선 후보에 있는 참모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2015년에 사실 공범들은 다 처벌이 됐는데 그 당시 윤석열 그 전 총장의 장모만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감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연관성 이 부분이 하나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8년 전에 법무부로부터 1개월 정직을 받았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근데 그때는 뭔가 댓글 부대에 수사 관련해서 뭐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는 알려졌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네. 그게 아니라 부적절한 이유 때문에 네. 1개월 정직을 받았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장모와 처와 관련해서 뭔가 검사의 위치에 있을 때 뭔가 편익을 봐준 거 아니냐. 추측이죠. 이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그런 추측을 한번 하시면 어떻게 되죠.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부분을 네. 이제 밝히면 됩니다. 자, 부적절한 네, 내용이 네, 뭐였는지.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이제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터졌다. 그렇죠. 그게 네. 여권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대선 후보인데 너무 팩트가 없는 공격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저는 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까지요. 대선 후보의 가족을 대선 후보가 출마를 하고 나서 구속한 사례가 없어요. 구속된 사례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것이 과연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 근데 단순히. 예. 아, 형님 잠깐만요. 예. 단순히 이것이 장모 잘못했으니까 1심에서 판결을 그렇게 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겠지만 현 정권에서 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그 사법부에 이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우구심도 가질 수 있는 김명수 사법부가 있다. 그동안 영향력을 막 행사해가지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주변 사람들이 다 유죄받고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런 아니, 의견도 있다. 아니, 의견은 있을 네, 수 있죠. 있다. 있는데 문제 제기도 있다. 좀 터무니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조국 장관은 쳤을 때 조국 장관이 대선 후보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는 판단하에서 친 거다 이런 우구심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러니까 있다. 예,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네. 또 받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희생양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윤석 지금 이제 제기되는 20가지 의혹 중에 이제 하나 터진 거 아닙니까? 20가지예요? 본인이 그때 20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소장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랬네요. 윤 전 총장이 20가지 의혹이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과 관련된 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한 20개 정도가 되더라. 자.
장 소장님께서 자 일단은 윤 전 총장한테 보고막이 없고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캠프 역량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했는데 캠프 역량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윤 전 총장의 부인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의혹을 막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죠. 실수입니까? 실수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은 줄리가 아니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프레임에 본인이 발을 담근 거예요. 싫습니까? 이번에 다 털어내기 위한 뭐 어떤 큰 그림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털어요? 그냥 나를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증언해보세요. 이런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전국에 줄리라는 가명이나 애칭을 쓰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게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네. 판단하는 사람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일 텐데 윤 전 총장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무적 정치적 판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캠프를 총괄하는 분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당초에는 정책 총괄로 갔는데 지금은 정무적인 이러한 것까지 다 캠프 총괄의 역할을 하시게 됐어요. 그분은 정치 안 해보셨잖아요. 야, 그래요? 그러면 네. 인사가 만사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 검찰 출신 말고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막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드러난 것을 보면 정치권에서 정말 저희가 선배님 다 아시잖아요. 여의도 바닥에서 에이스, 오 선수네. 장성철 같은 선수 안 들어갔습니까? 아유, 거기? 저는 나요. 선수 측에도 못 껴요. 선수 측에도 못 끼고요. 선수였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 물론 뒤에서 돕고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전면에 없는 것을 보면 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치 경험이 없는데 정치 초년생인데 참모들도 정무적 감각이 없는 정책적 베이스나 아니면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되게 걱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소한 거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하나만 봐도 야 이거 준비가 됐네 안 됐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자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게 안 좋은 소리 쪽으로만 하는데 어차피 찍혔으니까 페이스북에요. 사진만 봐도 이거는 아마추어가 찍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마추어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이 톨이라는 반려견을랑 같이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전문가들은요 절대로 이 정면 그 피사체가 두 개 다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을 절대로 안 찍어요. 아, 자연스럽게 네. 지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서로 눈을 맞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요 그 손 보세요 손 토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모양새. 아, 디테일 보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사진 하나가 선수가 안 붙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고치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 네. 지금 초창기니까 빨리 아니, 시행착오를 고치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찾아볼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들이. 아. 자, 박시영. 네. 박시영 대표님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러 가지가. 아 그거는 돈 받고 해야죠. 돈 받고 해야 됩니까? 네,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좀 그냥 해주세요. 한 번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말고 다른 후보 쪽으로 가볼까요? 네. 자 야권에서는 또 윤 전 총장 말고 또 누가 보입니까? 지금요? 네. 지금 목소리 가장 높은 분은 홍준표 네. 전 대표시고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보이시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오기만 하면 파괴력이 있습니까? 아, 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정치를 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지도 않잖아요.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뭘로 띄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아, 그래. 감사원장 할 때 정말 공명정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거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면 최재형도 지금 넌센스면 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스텝이 꼬였고 최재형도 넌센스면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구 경기가 벌어지면은요 야구를 옛날에 해봤거나 야구 네. 선수 중에 골라야지 네. 어, 축구 잘하니까 넌 야구도 잘할 것 같아 잠깐 일로 와봐 좀만 연습해보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축구 선수 윤석열 최재형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좀 너무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대응이 그러니까 장모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정무적 대응이 좀 서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이라고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네. 정치 초짜 프레임이 이제 걸린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데 네. 최재형 전 간사원장도 똑같은 경우죠. 사실 정치 초짜.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하다. 아,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비대면 보니까 어떠한 질문이더라도 본인이 어떤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라도 바로 답을 하거든요. 다. 그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좀 한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정무적 훈련도 했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지금 정치 최근에 뛰어든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렵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봐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호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 가지고 계시고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야구선수는요. 야구선수 출신 중에 찾아야 합니다. 저도 뭐 동의하고요. 결국 야권은 홍준표, 유승민, 뭐 그다음에 오세훈 뭐 이런 분들 내에서 자웅이 겨루지지 않을까? 좋은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뭐 전 뭐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서포트 하겠다, 돕겠다. 예를 들면은 뭐 유승민 의원 돕겠다, 오세훈 돕겠다. 이런 식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은 그분들의 역량이 훨씬 더 커질 거다. 근데 그러면 사정 기간을 중도 사퇴한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럼 그래서 그분들이 네. 왜 나왔겠어요? 네. 다 대통령 하려고 나왔겠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일동 사람의 촉으로 보면 네. 띄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 아, 너무 힘들어요. 외부 인사. 네. 축구 선수들은 데려다가 야구 선수 만들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게 뜨려면요. 텐텐을 주목해요. 텐텐. 텐텐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출마 선언할 때 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하거나 뒤에 옆에 있어야죠. 경풍처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 세력을 모아야 돼요. 네. 그 세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력을 갖고 최소한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 안에 10% 정도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요. 아, 다른 분들이 좀 힘들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안이 될 수 있겠네라는 희망을 줘야지 계속 그냥 4, 5% 뭐 될 수도 있어. 이런 꿈나무 역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과거에 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예. 골프 쪽으로 눈을 돌린 적 있어요. 그리고 야구 쪽으로도 야구 돌리기도 했죠. 잘 안 됐죠. 결국. 네. 네. 잘 안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이해가 팍 되시죠? 네.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잘 안 될 거다 얘기합니다. 자, 어제 출마 선언을 했던 이재명 지사 그리고 오늘은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뭐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비, 이 행보에 대해서 장성철 씨 준비 잘하셨어요. 준비 네, 화면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하셨고 진중한 모습도 잘 보이셨고 행보도 저는 되게 유익게 봤어요. 네. 바로 이제 안동 갔다가 오늘은 이제 호남 갔거든요. 네. 뭔가 잘 선수들이 붙어서 기획을 잘 하고 있구나. 또한 거기서 나온 멘트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저는 되게 높게 샀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7년 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그때는 힘이 많이 들어갔고 강한 어조로 본인의 개혁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유능함을 좀 드러내려고 했고 비전을 좀 차분하게 설명했는데 저는 그 비대면으로 했던 거 그리고 오늘도 기자에게는 비대면으로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 속에서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려고 한다. 윤석열 전 총장 세과시를 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네.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네. 예, 그건 이제 과거 방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장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보가 좀 굉장히 그 의미 있었는데 무명열사의 묘를 갔잖아요. 현충원 방문했을 때. 네. 보통 전직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많이 가는데 그런 네. 게 아니라 무명열사의 묘로 가고 고향에 방문해서 안동에서 그 이육사 시인 있죠. 네. 이육사의 그 유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림들도 만나고요. 유림들도 만나고 큰절 인사도 하고 네.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준비됐던 느낌이 드는데 다만 대한민국이 위기다라는
어떤 판단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위기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뒀던 쉽게 얘기하면 국격이 신장된 이런 어떤 자긍심 측면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 이육사랑 뭔 상관입니까? 이육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퇴계 14손이에요. 퇴계 선생님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인이예지신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 인이예지가 나오네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형님에게 미안하다, 형수한테 욕설한 거 미안하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형님은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라고 토를 달고 형수님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예를 들면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어머님한테 너무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좀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나라의 국가의 재정이 좀 없으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면 되죠.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연기한 거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연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선 근데 그 연기도 때? 진정성 있게 연기해야지. 저는 형수 관련해서 뭐 욕설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몇 번은 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과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에 사과한 거고요. 네.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 그것을 뭐 모든 걸 형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인격적으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다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함, 능력 이 측면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줄 거냐 말 거냐. 이 도덕성 측면에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반면에 또 홍준표, 윤석열 다 이런 분들도 도덕성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 이제 오늘 물타기 아니 윤석열 전 총장 바로 지금 하나 터졌습니다. 앞으로 뭐가 터질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과거의 발언들 막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입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막말을 가지 마십시오. 최근에도 막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근에는 그렇게 막말처럼 안 듣게요. 망둥어? 뭐 숭어 망둥어? 그거는 근데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평화말은이죠.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 정도 하면 점잖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와, 근데 그거는요. 진짜 인격적으로 모독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막말 수준을 넘어선 이거는 너는 네가 무슨 대선을 나가? 비하하고 폄하한 거예요. 이거 더 심하다고 봐요. 그 정도는 뭐 정치권에서 흔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솔직히. 넘어가세요. 자, 어차피 정치는 상대적인 게임인데 지금은 매치업이 윤석열, 이재명으로 일단 양강구도로 짜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약점, 이재명의 약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수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약점은요.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념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정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한 번도 본인의 오류라든지 뭐 잘못된 뭐 논리 전개라든지 이런 거에서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집이나 신념을 좀 꺾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포용해야 되니까 지도자는.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을 때 보니까 야 저거 정책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 영혼 탈탈 털리겠다. 그 정도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4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도덕적인 검증도 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정책 관련해서도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시영 소장님.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진단은 저랑 동일하고요. 실제로 이제 정책 준비라는 게 하나쯤 안 됩니다. 솔직히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당대표 정도를 한번 하면 맞아요. 되게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맞아요. 여러 현안들을 다루면서.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도 그런 측면에서는 핸디캡이 있죠. 예. 다양한 정책적 현안을 다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래도 작은 정부를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의 메커니즘,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면서 또 이 혁신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지사는 뭐 이 고집스러움을 좀 버려야 한다. 장 소장님은 좀 그렇게 주문하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너무 뺏지들한테 둘러싸이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한테.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분은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민주당의 비주류였다 보니까 네. 의원들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의원들 중심으로 가면 되게 캠프가 잘 안 돌아갑니다. 네. 많이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러니까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거다. 네, 맞아요. 저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경선판이 열렸습니다. 그 경선 어떻게 관전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경선이 의미가 있나요? 그냥 뭐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게 그 당심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아, 죄송합니다, 저기. 네. 정말 우리 대선배님 전문가인데. 네, 네. 다 당신 민심 따라간다. 네. 그래서 지금 민심에서 여권 주자 중에 가장 높게 오랜 기간 동안 나오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지금 1등 지지자랑 양자 대결을 붙여봐도 어떨 땐 이기게 나오고 어떨 땐 근접해서 경쟁력이 되게 높게 나와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아, 우리가 정권을 잃으면 안 돼. 정권을 계속 가져가려면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사람 누구야? 이재명밖에 없네.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 내부의 이게 싸움이 또 만만치 않을 건데, 근데 이재명 지사가 쉽게 이긴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또 예를 들어보면 네. 브라질하고 네. 결승전을 하는데 뭐 미얀마랑 베트남이랑 연합을 한다고 한들 브라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베트남 잘 나갑니다. 그래도 브라질을 이길 수 있을까요? 피파 랭킹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이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3위권을 민주당 내에서는 3위권을 붙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장모권 아까 수사지 했던 것들 그러니까 추윤 갈등의 구도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좀 손해봤거든요. 사실 대중적으로는 비호감도가 높아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지율이 저는 지금보다 더 뛸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싸움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재명과 반이재명 구도가 민주당 경선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자, 추미애의 상승세. 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장님? 저는 유인태 전 의원님의 말로 가늠할게요.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추미애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야라고 얘기하셨죠? 이제 그 말씀으로 가늠할게요. 저는 그 얘기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유인태 전 의원은 전략가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판을 딱 보시네요. 아니,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본인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그분이 전략가라고 판단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왜 이렇게 판돈이 많았어요. 가장 부잣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호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갖고 계셨는데. 소장님은 아 대선에서 이겨줄 후보. 그렇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낙연 전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사면론으로 지지율이 좀 많이 까먹었는데요. 그런데 이 핵심 지지층,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캐치하고 그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성향 유튜브들 이런 프로그램이 잘 안 나가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박 대표님 유튜브에도 안 나오셨어요? 네,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뚫고 나가셨는데. 아, 이러면 안 되죠. 자, 소장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론 갖고 네.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의 분노를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저히 나는 당신을 못 지지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원래 지지도가, 그 후보가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신뢰도를 까먹을 때예요. 신뢰도. 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어라고 형성이 되면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황색 전멸등 정도가 들어온 상태다. 빨간 불이 아니고요? 네. 네. 빨간 불이라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전 총리, 전 민주당 대표. 이분 능력과 그리고 주변 친화력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만 보면 떠야 되는데 전혀 안 뜹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될 분들은요. 국민을 흥분시켜야 돼요. 흥분? 네.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와 지지자들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 만들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네. 정세균 전 총리님은 불을 못 땡기는구나. 너무 점잖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좋으세요.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게 좀 안 보이죠. 네. 네. 매니아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국민들한테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이재명 그렇죠. 지사입니까?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일 유리하게 앞서서 달립니까? 아니 뭐 그냥 얘기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민주당 경선은. 저기는요. 누구요? 야당은요. 야당이요? 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들어오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 검증에 이 여러 가지 힘겨운 장애물들을 잘 넘어간다라는 전제하에 네. 윤석열 총장이 안 된다라고 전망할 수가 없어요. 될 그래요? 수밖에 없죠. 될 가능성이 아직 높지.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끝 뭐 본선에 오를 가능성은 절반 이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검증 때문에요? 네, 검증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하루아침에 혹시 박 대표님 아니, 뭐 갖고 계신 그러니까 거 있으신 건가요?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꺼지진 않습니다. 네. 대안이 있어야 네. 그게 꺼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윤석열 지지층의 지지 강도, 충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요. 조사해보면. 제일 높아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일 높은데.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문자 와요. 이런 어떤 장모 사안으로 인해서 지지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게 몇 개 더 터지면 그래서 지지도는 지지 강도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선이든 대선이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죠. 아무튼 장성철 소장의 분석, 박시영 대표의 예측 잘 들었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6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9살인 지혜는 벌써 이별의 아픔이 뭔지 알아버렸습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가 한 달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혜한테 남은 가족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면역계 이상으로 루푸스 진단을 받은 엄마뿐인데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지혜는 고사리 손으로 집안일을 도우려고 애쓰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막막한 일상을 버티고 있는 지혜의 가족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32도 안팎까지 오른 더위는 내일 좀 주춤해지겠습니다. 대신 장맛비가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관계로 비 피해 없도록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습도도 이제 높아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서 끈끈하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1.8도까지 올라올 최고 기온을 보이기도 했고 또 정읍이 32.6도까지도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 머물겠고 모레도 비슷합니다. 다만 남부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다가오는 한 주 중 월화 수요일까지 좀 계속되는 곳이 많을 전망이고요. 이후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서울 경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많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전라권 내륙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만 있고요. 내일 새벽에 제주도 오전에는 그 밖에 충남 남부지방 비가 시작이 돼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원 영동은 원인은 다르게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이렇게 비가 오다가 모레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는 글피까지도 이어집니다. 양이 상당해서 대부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전망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5도입니다. 최영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친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남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 일주일 평균 1.2를 넘어섰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1.24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을 볼 때 수도권 내 델타 변이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직속 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 김모 중령과 최초 통화자인 선임 부사관 등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사망 후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 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에서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하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6개월 만에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 백신 잘 맞고 있고 마스크 잘 쓰고 아, 거리두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확진자가 네.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번 경험했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완화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이제 방침이 결정되면 예. 그게 시행되기 전에 이미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분위기, 또한 이제 휴가철이 겹치고 또 많은 사람들 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로 보이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걸 위행을 잠잠하게 할 만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동안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코로나가 참 무서운 게 안심하면 그 틈을 그냥 파고들어요. 네. 왜? 수도권에서 그리고 20대 확진자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전 연령 중에서 예방접종을 이제 거의 못한 연령대가 20대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잔여 백신이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 조건도 안 됐고 얀센 예. 백신 접종도 30대만 맞다 보니까 20대가 접종을 거의 못한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20대 활동력이 전 연령대에 가장 활동력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데 방문도 제일 많은 연령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연령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백신을 조금 빨리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아, 1차 접종이라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은 60세 이상의 접종을 빨리 완료하느라 거의 대부분의 백신들을 지금 이제 60세 이상에 이미 소진을 한 상황이어서 네.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되고 맞을 수 있는 시기가 8월 말이 돼야지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예방접종이 7월 26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접종을 빨리 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 지금은 주로 7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2차 접종하시는 분들이나 뭐 고3 수험생,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도만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7월 초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방역 완화가 되면 일단 주로 활동하는 20에서 50대는 예방접종이 많이 안 됐는데 일단 방역이 완화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유행이 커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좀 씁쓸한 예측인데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이 2차 접종보다 1차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으니까 1차 접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델타 변이까지 이제 함께 유행을 하면서 유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맞춰야지 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물량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1차 접종을 더 땡겨서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지금 이제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백신 접종들을 충분히 이루면서 특히 7월 말에 시작되는 이제 20에서 50대의 접종을 일단 충분히 빨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8월 중순이나 9월 초까지는 돼야지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될 거니까 네.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를 좀 강화한 상태에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도 좀 잘 돼 있습니까? 일단 이제 국내가 유입 차단과 관련돼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에 뭐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 지역사회 내 그런 대규모 집단 발병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행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확진자의 범위들 특히 신규를 진단되는 확진자들을 줄여주게 되면 델타 변이도 그 안에서 같이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델타 변이를 이제 확산에 저지하는 그런 가장 이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라고 뭐 더 뭐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네요. 그러니까 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무서워는 할 수는 있지만 어떻든 뭐 전염력이 강하든 말든 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백신 접종은 충분히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였던 개인 방역의 수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철저히 지켜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 이런 뉴스 나왔어요. 네, 일단 그 논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존 변이 이렇게 알파 변이 보다 뭐 기존 변이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살짝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걱정했던 남아공 변이인 베타나 감마 변이보다는 백신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그 정도 지금 떨어지는 수준의 백신 효과라도 충분하게 델타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할 것 같다 정도로 지금 이제 실험 논문이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네.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오늘만 보더라도 부산에서 집단 발병 대상 40명 넘게 확진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휴가철과 맞물려서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년 여름에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 아주 이제 조촐한 그런 휴가들 즐기시고 주로 내부에서 지내시면서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을 많이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조촐하게 지내는 그런 작은 그런 휴가들을 지내시는 게 전국 단위의 확산을 막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만들어야 됩니까?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 비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넘어갔는데 수도권이 확진자 많으면서 유예를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 자체가 되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을 하되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 맞게 단계를 이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수도권은 지금 상황이면 3단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은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일단 뭐 지역 이제 이번에 새로운 개편안의 특징 자체가 지자체별로 단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200명 내외 이상이 되면 3단계 조건에 합당한데 지금 계속 300명 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도 뭐 230명 되고 250명인가 그런데 지금 인천을 빼놓고는 수도권은 다 3단계 기준에 맞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은 3단계로 올리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타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는 잘 되고 있죠. 사망률도 조금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접종이 맞춰졌고, 60세 이상의 접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사망자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를 안 하고 계속 그 3차 유행 때만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의료기관들이 운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을 줄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시설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한 7월, 8월, 9월까지는 지내야 될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사실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를 야기할 건 아닌데 네? 그 현상 자체는. 근데 다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전반적인 방역 완화, 특히 마스크 착용도 이제 뭐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그 사람의 심리를 이완시키는 효과는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실내에도 마스크를 벗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잘 안 지키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한수님께서 코로나 치료제는 언제 나와요? 물어봅니다. 일단 임상연구 중인 약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기전으로 만든 코로나 치료제의 중간 임상 결과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온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상 연구만 잘 이루어지고 안전성에 큰 문제만 없다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약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코로나 확산세하고는 어떤 영향을 그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장마가 되게 길었잖아요. 작년에 예. 두 달 정도 장마가 길어졌는데 장마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제 그 2차 유행이 발생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장마 기간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니까 겨울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겨울에 추우니까 실내 활동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마 자체 또는 너무 덥게 돼도 실내 활동이 늘어나니까 확진자를 늘리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장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네. 예. 어떤 게 고려된 거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그때 30대에서 두 분의 혈전증 발생이 사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연령별로 다시금 이제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접종을 하는 게
더 유익한 건지 아니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은지를 분석을 했더니 이번에 이제 그 30대 두 명이 이제 그 숫자에 그게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아 50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해도 훨씬 더 유리하지만 네. 50대 미만에서는 위험성이나 그 유익성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돼서 일단 50세 이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다 그 대비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맞으라는 대로 가서 맞으면 되죠. 네, 그럼 지정된 백신 맞으시는 게 가장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맞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백신이 빨리 맞는 게 가장 좋은 백신입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종에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게 뭐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의 유행 상황 통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유행 걱정입니다. 또 장마철에 휴가철까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당부 말씀 있으시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넘게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잘 버텨왔고 잘 이겨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작은 그런 어려움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진자 늘어나고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동참해 주시고 솔선수범해 주시면 이길 거라 생각 들기 때문에요. 네.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웅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아, 잘 지낸지는 네. 알지요. 뭐 네. 때문에 바빴어요? 아, 요새 그 상반기가 끝나가지고요. 네. 오늘은 저기 상반기 방송사들 메인 뉴스 네. 시청자 수 좀 분석했습니다. 그래요? KBS 좀 떨어졌더라고요. KBS가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JTBC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예. TV조선이나 채널A가 뭐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MBC도 좀 하락세고. 예. 다 좀 하락세입니까? 그래도 제일 예. 많이 보는 뉴스는? KBS입니다. KBS입니까? 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 상대로 지금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예. 지금 관건은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될지 요건데. 아,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올라가 지금, 있는. 네, 국회에서 지금 그 논의 중이죠. 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예?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 빠르게 통과될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되는 최초의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측면을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국내 건과 별도로 LA조선일보를 상대로 또 그 법원 제소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조국 네. 전 장관이. 네. 네, 아시겠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뭐 상당히 높은 배상액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세 차례나 지금 사과하고. 예, 사과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잖아요. 예, 되게 이례적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사과 안 하기로 유명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하게 썼어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잠깐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 건이랑 이 건이 또 다른 게.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20대 여성을 조국 전 장관의 딸로 묘사를 하고 네.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은 조국 전 장관의 이미지로 보게끔 더 폐륜적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폐륜적이고 인격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만약에 적용이 되려면 결국
악의성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고의적이었느냐, 뭐 반복적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의, 반복 여기 다 걸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고의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인권센터 논평을 보면 이 사파 일러스트의 내용과 기사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고의성과 관련해서 인정이 된다면 징벌배상이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1등 신문이고 되게 큰 조직인데 아무도 데스킹을 못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잡아내지 못했다는 건데 거기서 아, 네. 또 어떤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고 네? 악의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 전 장관 쪽이 또 그 다른 소송이 있었어요. 고소를 했는데 네? 이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내가 조국 딸인데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피부과 인턴. 네. 이 기사를 냈다가 또 사과를 해서 사과를 냈죠. 네. 그때 이제 4억 원의 손배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작년 사건하고 올해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 말고도 네. 다른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기사가 많았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네, 아무튼 조 전 장관 측에서 보면 이게 어떤 반복된다. 네. 그러니까 악의적인 게 반복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어서 만약에 징벌배상, 배액배상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리다툼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때 그 판사님들하고 조선일보하고 굉장히 유착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사님들이 기사를 써주고 그냥 그대로 싣고 그리고 광고도 조선일보에만 그 주는 그런 판사와 조선일보 간의 카르텔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껏 소송이 있잖아요.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돈 물어준 적 별로 없었어요. 네, 정말 없더라고요. 네. 미디어오늘이 그 언론중재위원회가 집계하는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이 있는데요. 그거를 2012년부터 19년까지 8년 동안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 8년간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잘못 써서 확정 판결로 낸 손해배상액이 4,700만 원입니다. 자, 잠깐만요.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8년 동안 지금 조선일보가 몰아준 돈이 4,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예. 진짜요? 네. 그 많은 기사를 그렇게 썼는데요? 그 뭐 TV조선, 조선닷컴 모두 다 합쳐서 조선미디어그룹 총 손해배상액은 8년간 1억 1,032만 4,150원이었는데요. 그게 다예요? 예, 물론 이제 뭐 그 중간에 뭐 합의를 봐서 뭐 그런 사건들도 있겠지만 확정 판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정 판결해도 예. 또 이렇게 또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해가지고 돈 안 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선일보의 혼외자가 소송을 냈어. 소송을 냈는데 판사가 증인 채택을 안 해요. 방상훈 사장을 못 불러요. 그래서 판사가 끙끙 앓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인사 때. 그럼 다음 판사가 와서 또 안 불러요. 그래서 소송이 안 된다고 몇 년째 간다고 피해자들이 저한테 혼외자 피해자들이 와가지고 고충을 털어놨는데 그때 보면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조선일보를 무서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뉴스가 많습니다 지금. 예, 그 현직 부장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하던 경찰이 지금 언론인 두 명 입건했는데 예. 윤 전 총장 대변인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한 사람은 TV조선 엄성섭 앵커인데요. TV조선 엄성섭 앵커입니다. 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뭐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네. 엄성섭 앵커는 고가의 외제 차량 제공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외제 차를 받았어요? 네. 스케일이 크네요. 덩치도 크고. 외제차 이름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아니 말해도 되죠. 뭐 아우디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사람 이 그 수산업자 김 씨가 이제 이들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안 합니다. 네. 보도를 안 하고 또 이 김 씨가 어떻게 이 언론인 출신들과 연결이 됐느냐 예? 같이 감옥에서 감옥 동기였던 네. 월간조선 기자를 통해서 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우모 기자죠?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사과를 최근에 조선일보가 했지만 네. 지금 또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이런 일로는 잘 사과 안 합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데인데요. 사과 잘 안 합니다. 자, 이 문제도 엄성섭 앵커, 이동훈 전 논설위원 두 분 다 입건됐습니다. 중앙일보의 이땡땡 기자 이런 사람들도 향응은 받았는데 아무튼 입건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언론계에 도는 얘기는 추가로 기자들 이름이 더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이 접대받은 사람들은 많대요. 같이 골프 치고 뭐 또 술 먹고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예,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레기 아카이빙 서비스가 있다는 건데요. 네, 기레기 아카이빙. 예, 그러니까 해외에도 기레기처럼 이제 기자를 향한 멸칭이 존재하는데 네. 문제적인 기자, 문제적 기사를 대상으로 한 아카이빙 서비스가 있는 나라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분석 논문 같은 것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우리나라에는 뭐 리포트래시나 혹은 뭐 기레기 추적자 같은 그런 그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어요. 또 어떤 사이트들이 있나요? 일단 리포트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그러니까 기자 싫어요, 기사 싫어요 이런 제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이제 예, 상당히 예, 흥미로워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그 기자 싫어요를 많은 기자들 따져보니까 뭐 경향신문 기자가 1위였고 경향신문 뭐. 기자가 1위라고요? 네. 의외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SBS, 채널A, 한겨레, 조선일보 뭐 다양한 기자들이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레기 추적자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갖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모토는 월급 루팡 기레기님들을 추적한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기레기 아카이빙을 가리켜서 뭐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네. 이 아카이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언론이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네. 저기 뭐 라디오에 지난주에 기자님상이라고 언론에서 네. 기자들 이름을 대고 네. 이번 주에 쓴 기사들 중에 제일 기레기들 모아서 이렇게 아, 네. 그 아닌 밤 중에 하는 그 라디오 네네네 그렇죠 네. 그거 합니다 언론 네. 비평 프로그램인데 아주 네. 좋아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해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껏 네. 기자들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자들이 지적 안 하고 아유 동료 의식 막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기자들 잘못한 거 딱 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돌의 왜 2021년 젊은 동학이 온다 제2부 돌의 동학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선진국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우리한테 큰 정신이 있었습니다 동학 정신이 우리의 기본이었고 우리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기초로 세웠고 독립운동을 만든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굉장한 사상이 그렇죠 이건 예, 이 최수훈이라는 분이 네. 인내천을 말았던 시기가 그 링컨이 게티스버그 어드레스를 네. 하던 남북전쟁 시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서양의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고 하는 게티스버그 어드레스가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 시절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government 대신에 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네. 하느님으로 이미 규정하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21세기, 22세기, 23세기에도 서양에서는 이건 달성할 수가 없는 명제란 말이에요. 네. 신의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9세기 중엽에 이미 우리 민족에게서 확고한 사상으로 성립했다고 하는 것이 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 나아가는 전 세계를 향해서 포문을 열 수 있는 네. 하나의 아주 이거는 내 김용옥이 무슨 이걸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사실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동학의 바탕 위에서 네. 지금 21세기에 포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좌절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한테도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꼭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도올의 동경대전 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도
어떤 때도 그 존엄을 놓으면 안 된다고 도울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동학이 오늘의 우리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동학에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 그것이 바로 네. 나는 뭐 최근에 네. 야권의 뭐 당 지도자도 하여튼 젊은 분이 됐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네. 결국은 이 젊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나이만이 젊은 게 아니라 네. 이 마인드, 생각하는 사고가 젊어야 되고. 네. 근데 이 동학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30대요. 30대. 30대였고 전봉준이라든가 최수원도 다 30대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젊은 마인드,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핵심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우는 성경신이라는 이 세 글자로 얘기한 거예요. 예. 이 소위 청춘이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은 결국 청춘이라는 게 뭐냐? 그건 성실함과 공경스러움과 거짓말하지 않은 그 신엄, 아주 신빙성이 있는 삶의 자세. 이거를 성경신을 안 갖춘 자들은 민중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젊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신을 가져야 된다. 아, 성경신을 가져야 된다. 자, 성경신. 자, 그 혹시 성경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보입니까,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아, 있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아, 여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주진우 말고. 아니, 저 말고요. 아니, 주진우만 해도 그 성경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난 보거든. 아, 예, 그,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 약자를 항상 생각하고 약자의 네. 편에 서고 그 촛불혁명이 이르기 나기까지 그 얼마나 그 아주 그 헌신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 말은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그러면요. 성경신이 없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경우, 지금 국민들의 아주 절망감이. 예.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 많은 사람들을 국회 거의 3분의 2가 될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놨는데 네. 니들 한 게 뭐냐 네. 아, 이러면서 생각하면은 그리고 아니 지금 무슨 이 후보자 뭐 이런 거 대통령 후보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그 내가 보기에는 좀 번지수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날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각자 위신 이 동경대전이 말하는 식으로 동기일체하는 자세가 없이 각자 위심해서 자기가 다 뭐 할 수 있듯이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는 네. 나는 사실 국회 같은 거 생각하면 뭐 국회 누구나 요새 뭐 국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 정치사에 있어서 국회만큼 나는 진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법관들이 우리 역사에 이 진보를 주도합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 합니까? 지금 뭐 검사들이 합니까? 아니죠. 지금 행정가들이 합니까? 사실 아니죠. 우리 사회에 객관적으로 표현하다면 국회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엊그저께 그 여순특별법 같은 게 통과됐는데 네.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이건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의 전환에 네. 획기적인 고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3이라는 것도 사실은 4.3이라는 것의 더 본질적인 근원이 여순에 있었거든요. 그게 예. 하나예요. 예. 하나의 운동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은 뭐냐면 민중의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다 같이. 예. 그런데 여기 여순에 있던 14년대 사람들 보고 너 제주도 가서 다 여기 폭도가 일어났으니까 다 죽여라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항명을 했고 그 항명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별 일 안 했어요. 근데 그 항명을 계기로 해서 여순의 이 지역의 모든 민중이 일어나서 궐기하면서 일어나니까 그 자그만치 뭐 그거 뭐 말할 수 그 비참한 과정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한 2만 명 이상이 그렇게 그 피를 흘렸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 어렸을 때도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이 빨갱이들이 그 난동 부려가지고 저기에 따라서 여순 반란이라는 말로만 규정되어 왔던 것을 이제 최초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네. 사실 문재인 정권은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국회나 정치인들한테 따끔한 일침을 돌아봤더니 따끔한 칭찬을 주시네요. 선생님, 근데요. 그 문재인 정부가 독재다, 전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근본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말을 만들 줄 아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 최소한의 실력. 네. 논리적인 선후가 이게 맞아야 되고 인과적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갈지 참 걱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헌법기관에서 그 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뭐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대통령 하겠다. 나도 정치하겠다. 다 나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나설수록 좋죠. 나설수록은 좋습니까? 아, 지금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예, 개판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국민들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더 커요. 아니 선생님 세계적인 석학이 개판이 뭡니까? 강아지판으로 바꿔주시면. 아, 강아지판으로.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그런 경쟁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까? 아 나쁘지 않죠. 의증이 뜨증이 다 나올수록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또 그렇게 보시네요. 네. 아 이거 세계적인 석학이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자 공정에 대한 그 젊은 세대들이 공정 공정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치는 공정이 뭔지 동학이 말하는 공정이 뭔지 우리 사회는 어떤 공정으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뭐 이건희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어디 산골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네. 사실 그 페어한 어떠한 공정이 있다고 해도 그걸 그 갭을 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는 건 필연적으로 불공정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이 불공정한 현실을 공정을 향해서 이거를 방향을 전환을 시켜가는 것이 사실 인류 역사의 한 몇천 년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피눈물 나는 노력이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극렬하게 지금 여러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추구해야 할 건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이 현실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네, 어려웠죠. 아니, 모든 게 안 됐다면 모든 게 다운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국민이 따라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세입자들 예를 들면 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건물주가 이 기간 동안에도 한 2년 동안 이래도 한 그 월세 받는 그렇죠. 거를 10분의 1로만 줄여줬어도 좀 그런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런 게 우리 시대에 예를 들면 그 이 저 한나라 때도 세금을 전혀 안 받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들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그런 이 문경지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시대에 그야말로 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 경제 민주화가 없이는 네. 경제 민주화가 없이는 어떠한 그러한 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말짱 헛거다 그거예요. 네. 말짱 헛거다. 어떤 공정을 얘기해도 공정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이 남북의 이런 이 문제, 네. 그러니까 남북 화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둠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공평 게임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우리는 특히 그렇죠. 우리 사회가 모든 게 뭐냐면 그렇게 이념적으로 남북 문제가 점점 더 이 대립적으로 심화되게 되면은 모든 게 분열되고 모든 게 공정성을 잃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타율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무슨 실력 본위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네. 그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논리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걔들은 완전히 오염되고 현혹되는 거예요. 네. 젊은이들은 그런 식의 공정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아, 그 얄팍한 그런 공정이라는 말에 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런 흐름이 좀 있죠. 네, 아주 딱해요. 이 시대를 분열, 대립, 불평등, 반목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 그 사람들이 가장 공정을 외치고 있지. 그렇죠. 네. 그런 언론이 가장 공정을 외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이 사람들, 이 세력을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북 사회와 미래로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여기 주 기자님도 여기 기자분이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도 이게 방송국이고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게 사실은 이 언론이에요. 언론이죠. 네, 언론이. 언론 맞습니다. 이건 언론이 썩었기 때문에 이게 썩었다는 말보다 지금 언론이 풀어갈 길이 없이 말해요. 네. 이게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언론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해서 나는 그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아주 집요하게 그 파고든 이 누구야 그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아마 위대한 성과가 언론을 개판을 강아지판으로 만들어 오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습니다. 언론의 소위 말해서 강아지판화는 예. 언론의 근원적으로 지금 언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렇죠. 불신의 세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이 언론이 모두 뭐냐면은 어떤 말을 해도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권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개별적인 민주적인 언론이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살아나는 거를 나는 비판은 하지 않으나 그 대신 어떤 기준이 되는 언론들이 살아 있어야만 그렇죠. 하는데 네. 그것이 지금 다 망가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일종의 이 아노말리 뭐 이 하나의 우리 사회 카오스의 네. 주 원인이다. 그렇죠.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사람들은 세상을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이 오염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보고 왜곡적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대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이게 언론 개혁의 핵심을 말하자면은 이 가짜 뉴스 만드는 언론사에다가는 한 100억 정도 이 사소한 거라도 한 100억 정도 네. 해가지고 파산하게 만들어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동학은 개혁을 얘기합니다. 새 시대를 얘기합니다. 동학이 말하는 개혁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주는 교훈은 뭡니까? 개혁? 네. 동학에서는 그 개혁이라는 말보다 개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개벽이요. 개벽. 아, 네. 개벽이라는 건 천지 개벽이요. 응? 천지 개벽했다. 천지 개벽. 예. 그러니까 이 천지 개벽인데 그 동학에서는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써요. 예. 천지 개벽을 다시 하자. 네. 다시 하자.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이 우리 증산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천지 공사다. 뭐 천지를 다시 공사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이 우리 사회의 이 천지 개벽을 다시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의 문화 개벽이라고 생각하고 문화 개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문화 자체를 이걸 개벽을 해야 된다. 네. 그 개벽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네.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냐 이런 말을 하지만 그 하느님이라는 말이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이 세상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건 픽션이에요. 픽션. 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저를 구원하거나 이 세상을 또 뭐 바꾸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없고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도 불완전한 가운데서 생성하는 하나님이에요. 동학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본래적인 고조선으로 내려온 사상이라는 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이 우주의 과정에서 함께 고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네. 근원적인 건 혁명이죠. 그러고 그 인간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 율곡 같은 분도 뭐냐면 자소 퇴탁지 염을 없애라 그랬거든. 그런 걸 가지만 너 스스로 자기를 왜소하다고 생각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나는 하느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라. 네. 이게 율곡 선생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그 발상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이 나는 안 돼. 이번 생은 틀렸어. 내가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아. 그런 생각 버려야 되겠네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내가 하느님인데요.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의 목표는 태평성대 보국안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학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선생님? 동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이제 개벽의 목표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이 이 시대적으로 네. 어떤 동학의 이 목표라고 하는 틀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보국안민이라는 말도 뭐냐면 이 보라는 게 보호할 보자가 아니고 바로잡을 보자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잡음으로써 이 모든 민중들을 편안하게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해준다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냥 저 명치를 그냥 떠받아가지고 명치 유신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후쿠다마 유키친 이런 사람들 모든 개화 사상가들도 이 나라를 보호한다는 보호의 보호보자 하는데 우리는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혁명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혁명을 왔고 그 일제 시기를 그러가 들어서는 우리는 독립이라 어떻게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갔고 그리고 해방 후에 계속해서 지금 여순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이승만 치하에서 성립한 이런 민주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줄곧 반세기 동안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화 투쟁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동학의 이 목표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내려왔는데 지금은 과연 뭐냐? 네. 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건 뭐냐? 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가장 큰 것은 역시 남북 간의 이 화해를 꾀함으로써 본질적인 평화의 세상을 개벽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가 민주화 투쟁하고 모든 게 되는데 이제는 나 최근에 내 친구 그 정세현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대만에서부터 친구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죠. 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것에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거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남북 문제는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용기의 문제일 뿐이다. 네. 지금 우리가 지혜는 다 짰어요. 예. 그 더 이상 어떤 지혜를 짜내도 어려워요. 예. 이건 실천하는 용기가 자그마한 용기 거래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비관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그 용기를 가지고 조그만큼이라도 본질적인 걸. 그래서 이 노자에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순본이 식말이라고 그랬거든. 그 근본을 존중함으로써
말초적인 것들을 다 번식시킨다. 다 잘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숭보니식마를 하는 그런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남북의 화해와 평화로 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 어느덧 2021년 7월입니다. 도울 선생님께서 동경대전을 내놓고 동학을 정의 내리셨습니다. 도울이 말합니다. 동학은 무엇이다? 동학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동학은? 뭐,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동학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네. 동학은 역시 눈물이다. 결국은 저는 눈물로 시작해서 이게 눈물로 끝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나 이 동학에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그 역사에 대한 아주 지속적인 낙관. 네. 낙관을 전제로 한 눈물이에요. 아, 그렇고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염려. 네. 이거를 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우국이라고, 우국지사라고 그러는데, 이 우라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우환, 이 우환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낙관의 어떠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참여하는 정신. 이게 젊음이라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고 낙관을 가져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수훈 선생이 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항상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네.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이거 이 영남의 유생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 이걸 서학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이 내 사상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죽으러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도유신급인데 뭐냐면 조급하지 마라.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아, 결국 나는 죽는다. 분명히 자기는 죽는다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조급하지 마라. 결국은 오늘 꽃 한 송이가 피고 내일은 두 송이가 피고 모레는 세 송이가 피고 365일이냐면 365일이 핀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봄이 오려고 하면은 하룻밤에 봄비가 내리고 나니 만 가지 나무들이 전부 봄이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채비를 차리더라.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낙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동학에 대해서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낙관하라. 그러면 너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좋습니다. 선생님만 믿으면 되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아유, 경청해 주시고 제 말씀을 항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국화의 산호라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